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뭐 어제 시장도 한번 미국 한국 정리 한번 살짝 하고 예.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좀 줬는데요. 12월 첫째 날 반등을 줬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 시작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모양을 그렸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이 1.8%, 다우가 1.3%, S&P 500이 1.18%, 러셀 1000지수 1.8%,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강세 후에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낙폭을 계속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팍 쭉 밀려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은 2%대 급등을 했는데 미국 유럽 시장은 미국 장 마감 한 5시간 전에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하락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미국 유럽을 오늘 하락을 하겠죠.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발언이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오미크론 우려가 있고요. 어제 후반에 오미크론 확진자 한 명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오미크론 자체보다도 전체적인 분석 자료들에 의하면 이 테이퍼링 긴축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긴축 플러스 경기 부진이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오미크론 우려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항공 여행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좋지 않은데요. 그쪽 섹터들이 좀 이제 불안한 상태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긴축의 얘기들은 성장 기술을 끌어내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달러 대비 원화가 1177원으로 다소 하향 안정화됐다는 점,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장의 좀 우호적인 그런 지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이제 큰 폭으로 좀 오르내림 종목들을 좀 보면요. 페이스북이 4.2%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와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 6%였고요. 1.37% 상승을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약 4%, 엔비디아가 약 4%, 3.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이었고요. 음봉을 네. 크게 키우면서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추가 하락의 개연성이 있다. 우려의 상황으로 좀 끝났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오미크론이 예. 제일 영향을 많이 좀 파월이 요즘 계속 장을 예. 되자마자 말이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왜 그러냐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연임이 되냐 마느냐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뭐 비축유 방축하라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걱정스럽다. 이것을 어떻게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이게 헤쳐나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만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정책의 입 요것을 시장이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1% 반등해서 2899포인트, 2900포인트 살짝 위로 갔다가 종가에 약간 밀려서 끝났고요.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1.19% 상승해서 97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의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962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아침부터 선물을 사기 시작을 해서 오전에 1만 계약 이상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7,116억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끄는 경우에는 대형주 인덱스를 매수를 하죠. 외국인들이 인덱스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기아, 포스코,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금호수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 좋아. 예.
조금만 오른 게 아니고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지수 관련 인덱스의 자금이 들어와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강세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테마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2차전지와 게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전날 어제 아침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말일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그러면서 각 리서치 센터에서도 더 의구심을 가졌다. 근데 이제 이벤트 매물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이벤트 매물 이후에 수급 공백을 하락으로 나타난 것을 되돌림하는 반등이 있었다 정도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의 시장 눈치 보기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노이즈는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 그리고 긴축의 강도에 대해서 의구심 그리고 오미크론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빨간 것으로 여러분 쓰는 거 보면요. FNC 회의가 1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마감일은 15일이에요.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치명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2주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 9일 날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상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죠.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주요한 날짜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 더불어서 변동성이 미국이 우리나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최근에는요. 그렇게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테이퍼링이 최초 언급된 시기 그리고 실행하기 직전 금리 인상도 최초 언급된 시기 또는 실행하기 직전에 변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했던 구간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즉 지금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은 오미크론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황의 전체 흐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테이퍼링을 최초 언급할 때 변동성이 계속 있다가 그렇다가 또 안정화됐었어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 실행 직전에 좀 있잖아요. 거기에 금리 인상의 시기 요구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지금 변동성을 네. 주고 있다. 결국은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근데 약하거나 없었던 때가 있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한 2년, 제 기억력이 한계가 이제 2년인데 우리 뭐 부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게스트가 나왔어도 변동성이 이제 큽니다. 이건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돼서 뭐 금리가 하락, 변동성이 예. 큽니다. 항상 변동성 크다는 얘기를 예.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네. 안 클 때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안 하고 얘기를 안 할 뿐더러 네.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 올라가는 장이야. 예. 올라가도 내려가도 되는데 아무튼 예. 변동성이 클 땐? 예. 변동성이란 뭐야? 예. 위드나에도 예, 올라간다. 예, 상승도 하락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예, 크게 예, 크게 예, 움직인다. 근데 대부분 예. 변동성이 예. 하락 때 많이 나오지. 하락 그렇습니다. 때. 크게 하락할 때. 근데 이번에 보시면 지금 좀 그런 게 없었다고 하시는데 예. 우리 코스피가 2,900포인트, 3,050포인트 요 사이에 8주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건 변동성이 큰 게 아니죠. 그 사이에 그냥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큰 변동성이 아니고 지금처럼 네. 위아래로 하루에 3% 이상씩 왔다 갔다 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움직일 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하단 박스권이 이제 하단으로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등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긴축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오미크론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면서 등락을 계속하는, 즉, 뭐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승과 네.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피 시장은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인덱스 매수로 올랐지만 이것은
일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전반적으로는 하단 레벨 다운 박스권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거래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오르고 더 큰 폭으로 내리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코스피 시장이 안정화, 형님이 안정화돼야지 코스닥은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안정한 후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일 텐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도 불안정하지만 연말에 매물이 있고요.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코스닥은 또 다시 자기가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것은 코스피는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도에 대해서는 제한적 박스권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렇지 않다. 코스닥은 종목을 보고서 거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여기까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아까 뉴스함에 전해주시는 것 같던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인덱스로 매수를 약 1조 정도 했다는 것은 어제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네. 월간으로 첫 번째로 처음으로 600억 달러 돌파했다는 거죠. 604억 달러가 됐고요. 전년 비해 32.1% 증가했는데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고요. 어떤 것이 증가했나 봤더니 자동차 쪽만 좀 약하였고 감소했고요. 반도체, 유화, 기계, 철강, 식품, 화장품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딱 픽을 하면서 어제 삼성전자 4% 올랐던 것은 반도체가 120.4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수출이 있었는데 약 4.1% 증가한 겁니다. 그 40%? 중에서, 예, 그중에 네. 보니까 대중, 대아세안 수출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네. 즉 미국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미주, 네. 북미 쪽이 아니고 중국이나 대아세안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보고서들을 보실 텐데 거기 보시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도 과거에 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네.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 6%까지 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4% 올랐는데요. 지금 D램 현물가가 지금 반등을 해서 약 7일 정도 D램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D램 현물가도 198일 만에 첫 반등을 어저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약 2.3%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 198일 만에 첫 반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D램 가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반도체 쪽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제목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이 바뀔 거냐, 영향이 있을 거냐 미국에. 근데 그 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긴축을 진행할지 않겠냐라는 게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건데 그것이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한 번 더 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1.5%까지 맞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통 시장에는 금융 시장에서는 긴축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공개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칩과 프로세서, 전력 관련 칩 관련된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LG전자도 차량용 MCU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파운드리 수율이 높아진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그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AP 업에 엑시노스가 그렇죠. 3분기 한 10%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만이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즉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내일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의무 등 보유 등록 주식 12월에 해제되는 물량이 약 52개사 1억 8천만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혹시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전월에 얼마인가 써놨는데요. 전월에 약 3억 1천만 주였고요. 전년 동월에는 또 3억 2천만 주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코스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종목들이 지금 보호에서 풀리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 네. 신규 계좌 개설이 540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아, 올해. 코인하러 가는 사람들이 500만 개, 500만 개 계좌를 네. 개설했다 이거죠? 네. 그럼 40만 개고요. 개인이 거의 1조 팔았죠? 거래 대금이요. 1조 가까이. 거래 대금이 현재까지 약 4,900조랍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00조고요. 우리 거래소 거래 대금은 올해 2,200조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 지금 11월까지 네. 4천 몇백 조요? 4,900조요. 우와. 그 우리가 이쪽에는 조금 데이터를 많이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주식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있죠. 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내일은 아마 이제 보호예수 네. 해제 일정 네. 이런 것도 데이터 네. 가지고 네.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도 계좌 하나 좀 열긴 열었는데 그게 펌 안 돼 있는 500... 열었어? 계좌는 열었죠. 아직 거래는 안 됐고. 안 했다 이거지? 네, 계좌는 열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예.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센터장과 다시 오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